안녕하십니까? 사도행전 6장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. 오늘 본문은 그동안 저희가 보아왔던 이 사도행전의 쭉 연속성상에서 볼때이 부분을 읽으실 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대응하셨구나라는 관점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에서 가장 먼저 찾아온 문제는 박해, 외부에서의 강력한 핍박이 있었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사람에게 좋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좋게 하겠다는 강력한 결단이었고요. 두 번째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로 대변되는 내부적인 부패와 위선의 문제였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끊어내는 모습을 저희가 볼수 있었는데요. 오늘 본문에 무슨 문제가 나오지? 교회의 위기가 뭐가 있지?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초대교회의 위기는요, 주위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.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 일을 이렇게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.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구제하는 일이나 행정적인 일이냐, 목양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문제는 아니에요. 1절과 4절에 나오는 이 단어가 모두 디아코니아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나 또 구제하고 행정하고 목양하는 일이나 다 같은 디아코니아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. 다만 부르심이 다른 거죠. 사도들의 역할은, 사도들의 부르심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. 특히 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같이 있다는 것 기억할 만합니다.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겠죠. 왜냐하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그 목적은 그냥 듣기에 좋은 강연을 하거나 뭐 귀에 좋고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설교가 아니라 사람을 바꾸기 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. 그런데 이 교회 일이 이제 막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성도 수가 늘어나고, 그래서 구제하는 일, 목양하는 일, 이런 일이 중요해집니다. 문제는요, 이런 모든 일을 사도들이 다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만일 그렇게 사도들이 이걸 다 하려고 했으면요, 교회의 주위가 산만해지고 부르심대로 일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.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사도들이 하기로 하고, 이 일들을 구제하고 행정하고 목양하는 일을 맡아볼 사람을 따로 선출합니다. 현대교회에서는요,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당연히 행정일이나 목양일도 맡아봅니다. 그럴 수 있습니다. 목사는 사도가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역할만 목사가 해야 된다,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.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만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행정도 목양도 모두 중요합니다.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목회자들만, 목회자들이 이 모든 일을 다 그냥 부르심과 관계없이 교회 일은 다 목사님들이 한다. 이거는 문제가 되겠죠. 목사님들 스스로가 그 일을 놓지 않으려고 해서 그럴 수도 있고, 또는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들로 하여금 그런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, 어쨌든 그런 거는요, 교회의 주위 산만을 부릅니다.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대로,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본인이 부르심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, 성도는 성도들대로 자기 은사를 발휘해서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의 위기들 중에 어찌 보면은 박해와 또 위선의 문제만큼이나 정말 큰 위기, 현대교회에서 특히 심각한 위기는요,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렇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주위가 산만해지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는 점점 더 어찌 보면 전문 사역자들, 스태프들의 역할이 비중이 커지고 성도님들의 삶이 더 바빠지고 있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전문 사역자들이 해나가고 있는데요. 그런데 이런 것은 분명히 교회를 병들게 하는 위기가 될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. 자, 두 번째 부분은 저희가 이 해결책에 있어서 사도들이 그걸 다 하지 않고 이제 사람을 뽑는데요. 이때 이 사람을 뽑는 기준을 또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7명을 뽑습니다. 나중에 사도행전에 이분들이 집사라고 나오진 않지만 이분들이 맡아보는 일이 디아코니아라는 일이 되고요.
그리고 디아코노스라는 이분들을 이제 집사라고 부르게 됩니다. 근데 집사를 뽑을 때 일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. 구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뽑는데, 그러면 일자라는 사람을 뽑아야 될것 같고, 뭐 일에 지혜가 있는 사람, 일머리가 있는 사람 이렇게 뽑아야 될것 같은데, 오늘 본문에 보면요,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습니다.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교회의 모든 일의 핵심은요,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요, 성령의 사람을 뽑아야 하는 거죠. 성령의 사람을 뽑는데, 그 성령의 사람 중에서 성령님의 부르심이 있고, 성령님께서 주시는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, 그 중에서 특별히 이런 일을 잘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뽑게 된 것입니다. 자기가 그냥 잘한다, 혹은 자기 능력으로 열심히 능력을 길러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, 성령께서 이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인정하고 성령님 앞에 먼저 무릎 꿇은 사람을 뽑는 거겠죠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집사들을 뽑을 때이 일곱 명의 이름을 보면 이 일곱 명이 전부 헬라파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. 그리스어로 된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스테반, 뭐 빌립, 전부 어떤 그리스 출신의 사람들,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 출신의 사람들을 뽑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게 열두 사도가 전부 유대 출신의, 이스라엘 출신의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이렇게 소외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집사를 뽑은 것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나오는 이 집사들이 한 일의 기록은요, 어떤 행정적인 일의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. 스테반 집사나 빌립 집사님이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에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쭉 나올 텐데요. 이들이 한 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일들이었다는 것 기억하면서,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 목회자든 혹은 성도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의 기본은 성령의 일이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